2021년 2월 9일 오후 11시 49분.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오늘도 실험실 외적인 개인적인 업무가 제법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뭐 딴짓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었고, 꼭 해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서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두 처리를 하고, 뭐 이것저것 처리를 되게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여기 학교에서 이제 역전, 기차역 앞 역전에 가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도 어제처럼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다.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자전거를 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절반의 수준 정도로 갔다 왔는데, 역시 날이 추워서 그런지 준비를 단단히, 롱패딩은 자전거 때문에 못 입었고, 뭐 여러 가지 껴입으면서 단단히 준비하면서 갔지만, 아 역시 바람 때문에 그런지 많이 추웠다.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도 많이 못 내고 좀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찬바람을 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갔다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빨리 처리를 하고서 실험실에 갔다. 실험실에 가면서는 이제 고양이들에게 이른 오전에는 밥을 못 줬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줬고, 역시 기다리는 애들이 제법 많았다. 그래서 다행히 다 봤고, 보던 애들이 다 봤고, 보던 애들을 다 봤고, 다밥 먹는 걸 보고 와서 괜찮았다. 실험실에 가서는 내가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다는 것을 티를 내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 뭐그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았고, 역시 해야 할 것들은 다 진행을 했다. 뭐였냐면 실험실에서 오늘은 셀 카운팅, 이제 내가 맡은 세포에 대한 셀 카운팅을 진행을 했고, 어느 정도 세포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걔네 서브컬처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대학원생 분에게 여쭤보니 서브컬처보다는 이것은 부유성 세포이기 때문에 그냥 절반 정도로, 뭐 정확히 절반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희석을 시켜서 그냥 뭐 서브컬처 혹은 미디어 체인지를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왜 서브컬처를 하지 않고 2일째인데 서브컬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 여쭤보니, 지금 내가 맡았다기보다는 일단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받은 이 세포는 어떤 유전자를 넉아웃, 그러니까 변이를 시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인데, 그러지 않은 같은 종류의 정상 세포인 경우보다 훨씬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대량을 통해서 서브컬처를 통해서 계속 수를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그 같은 종류의 정상 세포와의 성장 속도를 어느 정도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희석만 시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걸 묻지 않았었으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었으면, 그냥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서브컬처를 그냥 진행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아서 희석을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질문하길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고, 말씀대로 그렇게 희석을 시켜서 미디어 체인지, 서브컬처, 세미 서브컬처, 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게 오늘 정말 오피셜하게 내가 오늘 할 일이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이번 주가 솔직히 연휴 초앞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분들도 조금 이렇게 들떠 있으시기도 했고, 내가 도중에 중간에 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있지 못하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각자의 실험들을 다 진행을 하신다고 바쁘셨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면역학 렉처를 공부를 한다거나 논문을 본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생 분들 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것을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설명해 준다고 하신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 하지만, 6시 반이 될 때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래서인지 나는 이제 렉처, 면역학 렉처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그래서 오늘 렉처 5를 다시 한번 봤고, 렉처 5가 조금 이제 생각할 것도 많았고, 뭐 계산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할 것도 많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미지화를 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그 영상을 봤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한 번의 인풋이 계속해서 계속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웃풋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해져 있다,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인풋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변호사가 되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인풋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인풋 량을 더 늘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보면서 너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면역학 렉처를 좀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오랜만에 렉처 5에 대한 복습과 추가적인 진도를 나갔었고, 아직도 한 챕터가 이제 렉처 5에 한 챕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내면 아마 렉처 5가 끝나서 어느 정도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렉처 5를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이걸 예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지 했었지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 여튼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남아서는 이제 같은 층의 홀에 가서 어제 좀 늦게 영어 말하기를 했어서 그거에 그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나 어떤 발음 뜻은 아는데 발음을 정확히 몰랐다거나 하는 단어들을 정리했던 거를 이제 발음 정리를 다른 이제 정리장에 나가 정리를 했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다시 고양이들에게 밥을 정말 양껏 줬다 오늘. 정말 양껏 줬다. 근데 저녁에는 이제
이제 보이던 애들이 이제 봤던 애들이 낮에 봤던 애들이 보이지를 한 새끼인데 새끼밖에 보이질 않아서 좀 걱정이 들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나 모르겠더라. 그래도 걔가 계속 밥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튼 그렇게 돌아와서는 이게 이틀 동안 자전거를 하다 보니 이제 약간 그걸 그냥 운동으로 대체를 했었고, 그리고 으슬으슬한 게 약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리를 하지 않도록 이제 어떤 운동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고, 해야 할 것들, 사자성어나 뇌세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걸 끝나고 해야 될것 같다. 어차피 뇌세김은 금방 하고,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폈을 때 보이는 게 만추가경이라는 뜻이고, 사자성어고 뜻은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만추가경. 그래서 이거를 쓸 계획이다. 이것만 딱 쓰면 쓰고서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도 이제 기사를 정해놨는데, 기사는 이제 또 북한에 관한 북한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북한 해커들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용인 3억 불이 넘는 외화를 훔쳤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이거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이제 이것까지 읽고서 단어 정리를 하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 이제 내일부터는 어디 외출하면서까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일은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9시 반에 실험실에 가면 될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 오늘은 여기서 끝. 또 12시 넘었네. 2021년 2월 10일 오전 12시 2분. 오늘은 여기서 끝.